8강에 3번 같이 한번 보시죠. 39페이지 8강에 3번. 너네가 구스파학회원 교재로 보면 되겠죠. 재현이 구스파학 했어? 응. 여기 한번 봐봐. 되니? 감시자. 한번 보면은 sphere 하면은 영역이죠. 영역, 구 이런 뜻이 있죠. ethical concern도 뭐 걱정, 염려, 관심사, 적절하게 이해가 되는 단어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윤리적 관심사에 대한 한 가지 영역이 일반적으로 제한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적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무엇에 제한되냐면 그러한 sentient, 별표 단어, 지각이 있는 동물들에게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윤리적으로 신경 쓰는 건 보통 지각이 있는 동물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welfare, 행복, 복지, 그들의 행복을, 행복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거든. 우리의 사고, 상호작용으로 with them, 데미지칭하는 것은 그 지각이 있는 동물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지각이 있는 동물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들의 행복이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첫 번째 줄에서. So that. 그래서 결과적으로 unconstrained, 구속받지 않는, 제약받지 않는 그런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거죠.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그래서 뭐뭐 하다, 결과로 해석될 때도 있다. 여기는 두 번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야생동물들은 제외가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sentient animals라고 하면은 끝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축이나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포함될 수도 있겠죠. 좀 더 넓혀서 보면은. 물론 domesticated animals, 가축들처럼 야생동물도 분명히 또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거든. 그리고 비슷하게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되네. 개별적이고 감정이 있는 존재들이랍니다. 우리는 가축들만 신경 쓰지만 사실 야생동물들도 감정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하지만 만약에 인 전명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state까지, 그럼 if의 부사절에 걸리는 주어는 day죠. 해석상 day가 지칭하는 건 뭘까? 누가 contrive, 역시나 별표 단어, 어떻게든 뭐뭐하다. day가 지칭하는 건 뭐겠어? 무엇이 가까스로 절대로 인간 존재를 마주치려고 하지 않을까? 그쵸, wild animals죠. 위에서 1, 2, 3, 4, 5, 다섯 번째 줄에 몇 번 얘기했는데 별표 단어는 미리 별표 쳐오는 게 수업 듣기에 수월하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의 자연 상태에서 그 야생동물들이 어떻게든 인간 존재를 마주치려 하지 않잖아. 또는 우리의 영향력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겠죠. Our influence는 왼쪽에 있는 being이랑 병렬된다고 보면 되죠. 그들의 환경에 미치는, 여하튼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런다면 이러한 내적 상태, 즉 인간을 마주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야생동물들의 내면의 상태라는 것은 완전히 그러한 동물들의 관심사 혹은 걱정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고 인간이 아는 동물들에게도, 그쵸, 그들이 마주치는.
인간에 마주치지 않고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내적 상태, 인간이 싫다는, 인간을 피하고 싶다는 게 동물들 내면 안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쉽지 않죠. 가축은, 근데 가축 같은 경우에는 어때? 방금 전 문장까지만 해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어떻게든 인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근데 가축동물들, 얘네는 이미 entering to a union, 동맹 안으로 들어왔죠. 인간 종과에. 이미 같이 살고 있잖아. 하지만 우리 인간이 동맹을 맺었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때? 우리는 어때? 지배적인 슈퍼파워를 가진 종이잖아,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not only a bird수 비죠. 점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야생동물 종에. 이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야생동물의 환경을 우리가 완전 사용하고 있거든. 또한 우리는 더 uneven, 공평하지 않고 착취적인 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가축과도, 그 동맹을 맺고 있다고 표현하는 가축과도. 근데 이러한 동물들은 어때? 가축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선택지도 갖고 있지가 않죠. 도망가거나 독립할. 여하튼 토픽 첫 번째는 인간이잖아. 두 번째는 동물이고, 동물은 야생동물과 가축으로 나뉠 수 있지만 여하튼 인간과 불공평한 관계를 맺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괜찮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거 있잖아.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안에 미래에 암을 치료할 약재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랑 맥락이 비슷하잖아. 100% 인간 중심적인 그 사고를 보여주는 글이잖아. 뭔 말인지 되냐? 동맹을 맺고 우리가 보살펴준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쵸,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토픽만 뽑아보고 싶은 질문은 1번이거든? 8강의 1번인데 그 3번 형광펜 들어서 엄청 중요한 단어가 그 선택지 3번의 유징 보여, 유징? 유징으로 밑으로 줄줄 내려오면 소셜 익스체인지 뭐야? 소셜 익스체인지? 사회적 교환? 내가 분명히 내가 경영학과잖아. 경영학과잖아. 그럼 이거 분명히 배웠을 거거든. 사회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 Social exchange theory거든. 그러니까 너네 친구 사귀잖아, 친구. 근데 우리는 그냥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로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고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 의식적으로 우리가 분석하지 않잖아. 나는 재현이랑 친해지고 싶어. 왜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열거하진 않지만 분명 무의식적으로 그 친구에게 갖는 베네핏, 이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정신분석을 1년 반 넘게 받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아예 멀어진 친구가 있고 가까워진 친구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었던 것을 의식하면서 확실히 인간관계가 정리되더라고. 끊어내야 될 친구, 그 다음에 가까이 둬야 할 친구, 이렇게. 이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베네핏과 코스트를 따진다는 거야. 이득과 비용을 따져가지고 이득이 높았을 때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회적 집단 내에서 뭔가를 교환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꼭 돈이 아니야. 우리가 아까 답안지를 교환했잖아. 내가 시켜서 교환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답안지로 입시가 결정된다. 딱한 명만과 교환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나의 답안지의 가치가 책정될 거거든. 마치 그쵸? 왜냐면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돈, 그 친구랑 같이 있을 때의 즐거움이나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친구가 있잖아. 그냥 그 친구를 보는 것만으로써. 그런 동기부여, 그 모든 게, 유무형의 모든 것에 내가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편안함일 수도 있죠. 그 친구가 경청자일 수도 있고. 이러한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사회적 교환이라는 거를 유용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언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머메이즈에 그래서 꼭 이, social exchanges 밑에 예시로 써놔. EX 무슨 말? 무엇을 교환하냐? 돈이 될 수도 있고 유무유 집단 내에서 유무형의 자원을 교환하거든? 그러면 그 유무형의 자원이 뭐냐?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영향력,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영향력, 혹은 의지, 의미,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힘, 신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전부 다 교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친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기에서는 105, 위에서 두 번째 줄에 150명 보여? 150명이 넘어가면은 코이전, 뭔가 결속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잡은 것 같지 않아? 근데 우리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 뒷담화 좋아하잖아. 꼭 뒷담화 아니더라도 친구한테 막, 야, 걔 이렇대, 얘 저렇대,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 그게 진화론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 언어를 통해서 친구와 뒷담화를 소셜 익스체인지 함으로써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고 어떤 친구를 조심해야 될지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다음에 인간이 다른 포유류보다 더큰 집단을 이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그 수능특강에 나온 적이 있거든, 2년 전에. 일단 여기서 첫 번째는 언어잖아. 두 번째는 종교야, 종교, 신.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큰 집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서로 초원을 거닐다가 어떤 저 앞에서 나랑 같은 인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요즘 뭐 지하철도 무서워서 못 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심지어는. 그랬을 때 같은 종교, 같은 신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신이 우리를 만들었죠. 어떤 신이,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지문이,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지문이 수능특강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 실제로. 뭔 말이, 필요에 의해서 신이 창조됐다는 거야. 인간이 처음 만나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갖고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괜찮아? 그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답 근거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답안. 어디로 찾아가는지. 제가 찾아온 데 한번 말해볼게요. 22강의 1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위에서 두 번째 줄 대절 이하로 찾았거든. They make intangible experiences tangible.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문장 souvenir. 그 부분부터 time and space까지.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when tourists bring something home은 구체적인 사례잖아.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일반 영광 팬친 거는 일방적인 진술이고. 되냐? 2번 되게, 2번도 구조 중에 너네가 헷갈려 할 만한 게, 위에서 세 번째 줄에 when에서 세모가로 열었지. 2번 지문에 위에서 세 번째 줄 when, 그 다음에 surface에서 닫히잖아. surface는 표면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the moment도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되죠. 뭐뭐하는 순간. 그 다음에 want에서 닫고. 기억이라는 게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순간, default,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가정하는 거죠. 그것이 잊혀졌다고. 근데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떠올려 보라고 하잖아. 뭔가 릴렉스 하면서. 그러면 떠오를 거라고. 되냐?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seven, then realize 보여? 그 realize 오른쪽에 있는 동사랑 병렬되는 게 뭐냐? 왼쪽에 있는?
think about이잖아. realize로 위로 두줄 올라가면 for instance, you가 주어고 think about 그 다음에 걸리는 동사가 realize거든. 그럼 동사가 두개 병렬되는데 왜 end가 없냐? 보통 3학년 때는 그 realize 왼쪽에 있는 than 보여? 걔는 정확히 부사거든? 근데 그 얘가 나오면 왼쪽에 end가 많이 생략되더라고. end than이야. 근데 그냥 end 등이 접속사가 생략된 거야.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면은 등이 접속사가 필요한데 than이 나오면 보통 왼쪽에 end가 생략되더라고. 그 다음에 3번. 아, 이거는 그냥 읽으면 되죠, 사실. 나는 답근 거를 어디로 골랐냐면 그 중간에 currently라는 부사 찾았어? 그 바로 뒤쪽. 모든 AI 테크닉이 그들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몇 가지 측면 안에서 수학적 작업과 수학적 교육 안에서 그들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랑 머신러닝으로 이제 학생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AI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되냐? 지금 이게 일반적인 진술이니까 바로 밑에 for instance 구체적인 진술 나오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연결을 보면 further 뭘로 글의 흐름이 더 심화되는 걸알수 있잖아. 이거 공부해와야지 이 수업이 유의미하겠죠. 니네가 질문 안 해가지고 그러는 거나?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면 지금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further more 보이지? 거기에서 주절의 주어는 these technologies 쓰고 동사는 are이잖아? allow류 동사의 수동태인 be expected to 부정사죠. be allowed to. 보이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에 tutoring systems 오른쪽에 as 보여? as부터 무슨 괄호로 올거 아니야? 세모적, environment까지. 돼? 여기에서 as employed 에서 부사절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고문이잖아. as랑 employed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해석상으로 봤을 때. they are이죠. they are. they are. 그럼 그 they가 지칭하는 게 뭐야? these technologies죠. 그럼 한번 그 문장만 봐봐. 이러한 기술은 furthermore 더욱이 기대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기대된다는 거죠. 비어하도록 더 똑똑한 개인 교수 시스템에 이용되면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그리고 그것은 현재 이미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미치의 선행사가 뭘까? 무엇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그쵸?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그 친절한 쉼표 보여? 위치, 에즈랑 인바이러먼트 우리가 세모가로 묶은 거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중 쉼표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삽입된 거죠. 결국 위치의 선행사는 튜터링 시스템이고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얘를 받는 동사는 뭐야? 유즈죠. 그러니까 얘를 유징으로 바꾸면 틀린 걸 알아야 된다. 이것도 어법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어? 계속해서 무지를 알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잖아. 너가 모르는 걸좀 알아라. 그쵸? 4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무지를 아는 것의 중요성. 밑에서 두 번째 줄에 No wonder we fear ignorance 하면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야, 그 놀랄 일도 아니야. 왜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연해서 그렇죠. 당연하다는 거야. 우리가 무지를 무서워하는 걸. 원래 이게 문형이 It is no wonder. It is no wonder. 근데 너무 자주 쓰이는 관용 표현이라서 이렇게 생략된 거죠. 주어 동사. 그냥 당연하다. 놀랍지도 않다. 데니아라는 게. It is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능 특강.